여러분,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좀 빨리 왔죠? 비호가 오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해보니까 길 건너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길치는 아닌데 가끔 한 번씩 헷갈리면 왕창 헤매더라고요. 근데 태희 형도 그렇게 안 길친 아니에요. 하현은 잘 모르겠고 그런 걸 본 적은 없는데 헤매놓고도 딱히 말을 안 할 것 같은 타입이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어? 제가 연습실에서 워라 처음 하나요? 구경시켜드릴까요? 이거는 제 마이크! 돈 모아서 며칠 전에 더 좋은 걸로 바꿨어요. 아! 악기들 소리 들려드릴까요? 비호가 늦으니까 별걸 다 하네요. 저는 드럼 치는 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 기타는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한 곡 쭉 이어서 연주해드릴게요. 방금 아무렇게나 친 건데 게이름 맞추신 분이 있어요. 뭐예요? 절대음감? 와, 대박! 비호가 지금 연습실 바로 앞이랍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요? 방송 그대로 하면서 나가볼게요. 방송 중이야? 어, 인사해. 안녕하세요. 비호입니다. 저희 보러 가는 영화 제목이 뭐죠? 구름이 가는 길을 따라. 아, 맞아. 제목이 엄청 길었다니까요. 제 말이 맞죠? 무슨 내용이죠, 비호 씨? 고등학교 밴드 부원들이 성장하는 이야기예요. 진짜? 딱 내가 봐야 하는 영화네. 그래서 내가 추천하였어. 역시 비호가 다른 건 몰라도 책이나 영화는 진짜 잘 고른다니까. 선생님으로 나오는 배우? 좋은 역할인가요? 그 역할이 거의 주인공인가 봐. 밴드부 애들을 아끼고 지원해주는 선생님이래. 근데 비호, 선생님 좀 어울린다, 그죠? 그런가? 선생님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봐. 잘할 것 같아. 특히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왜? 다정하고 성격이 급하지 않으니까 아기들을 잘 돌봐줄 것 같아. 형도 유치원 선생님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나도? 왜? 내가 애들이랑 잘 놀아줄 것 같아? 형, 애기들이랑 비슷하니까. 아, 이거 칭찬 아니지? 내가 애들 같다는 말 아냐? 팬분들한테 너 다 이른다? 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걸? 너, 다정하다는 말 취소야. 방금 좀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 얼마나 늦는데?
길 잃은 할머니 길 찾아드리고 지금 지하철 탔대. 우리 PD님 진짜 너무 착하다. 완전 멋있어. 근데 그러면 영화 시간 촉박할 텐데. 우리가 팝콘이랑 음료 미리 사놔야겠다. 사람 엄청 많아. 빨리 가서 줄 서자. 역시 팝콘은 캐라캐라 캐라멜콘. 노래하는 느낌이 바뀌었다고요? 네가 보기엔 어때? 정말 달라? 나도 느꼈어. 형의 개성은 그대로지만 뭔가 더 깊어진 느낌이야. 정말? 그럼 좋은 거잖아. 표현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난 것 같아. 와, 나 성장하고 있구나. 그만큼 열심히 노력하니까. 어쩐지 요즘에 만드는 노래들이 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내가 변한 거였어. 생각해보니 음악도 그렇겠구나. 그래도 쓰는 사람의 생각과 태도가 그대로 담기거든. 맞아. 뭐든 창작한다는 건 그걸 통해서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표현할 때 쓰는 재료의 모양만 다른 것 같아. 우리 PD는 그게 사진인 걸까?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찍은 사진이랑은 뭔가 다른 그 뭔가가 있어. 뭔가 다른 뭔가. 태희 형은 환자를 치료할 때 마음가짐? 뭔가 그런 거에 크게 담길 것 같고. 맞아. 태희 형 약도 딱 정량만 처방하고 환자들 대하는 데에도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 근데 하현은 뭔가. 하현은 좀 어렵다. 뭔가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 이 영화가 그렇게 슬퍼요? 우리가 한 얘기랑 비슷한 내용이 나온대. 와, 신기해.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면서 사나 봐. 우리가 음악이랑 글에 생각을 담는 것처럼 이 감독은 영화를 선택한 거겠지?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감독의 영화라니. 보기 전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대화를 하니까 엄청 배고파졌어. 우리 팝콘 두 개 살까? 너 어?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만 살까? 무슨 소리야? 당연히 두 개 사야지. 앞 사람 주문 끝났다. 여러분, 잠시만요. 캐러멜 팝콘 두 개랑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재밌는 생각이 났는데요. 착한 우리 PD님 도착하면 다 같이 박수 쳐주는 거 어때요? 와, 재미있겠다. 착한 일을 했으니까 칭찬해줘야 해. 아, 미안. 주문하느라. 뛰어왔어? 자, 모두 박수! 와. 오늘 길 잃은 할머니 도와드렸잖아. 우리랑 약속도 안 늦으려고 이렇게 뛰어오고.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야. 팬들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맞다! 아, 이럴 때가 아니었네. 여러분, 조만간 또 찾아올게요. 안녕!